오늘 할 컨텐츠는 치킨 한 마리 가격으로 모든 메뉴를 먹어볼 수 있는 이 마그마 소스가 볼케이노 치킨. 다르지 않죠? 몇 개 생겼어요? 스윗 마그마 소스는 마그마보다 조금 덜 매울 것 같아요, 맞죠? 그냥 마그마보다 조금 더 점성이 있습니다, 보이죠? 그냥 마그마가 커피라면 이거는 TOP. 더 달콤합니다. 맞아요. 약간 네. 고추장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나지만 마그마가 더 맛있습니다. 스윗 마그마는 탈락. 갈비 천왕, 그 메뉴는 왕중왕 소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갈비 천왕이랑 완전 비슷하죠, 생긴 게. 지금 차이가 있어요? 아니요, 차이 거의 없어요. 못 느끼겠어요. 오. 이 소스가 짜기 때문에 따뜻한 맛이 조금 식는다 뿐이지 맛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 이 소스가 차가워서 식겠죠? 소스가 짜다 그랬어요?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귀가 없네요. 귀를 좀 파드리려고 했는데 귀가 없네. 저는 초음파로 들었습니다. 아, 박쥐세요? 아니, 박쥐 아니에요. 핫 갈비천왕. 소스 이름은 핫 왕중왕입니다. 핫 왕중왕. 네. 핫이에요? 네, 많이 매콤하진 않고요. 매콤한 맛을 더해줘서 왕중왕보다는 핫 왕중왕이 더 맛있네요. 그래서 왕중왕 탈락. 달콤 소스입니다. 왠지 양념치킨 맛이 날 것 같아요. 양념치킨 맛이 납니다. 평범한 맛이에요? 네. 매콤 소스는 이 달콤 소스에 매운 걸 추가했을 것 같아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좀 못 찍었어요. 달콤이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매콤은 탈락. 고블링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블링입니다. 자, 고추장과 마요네즈 맛이 날 것 같아요. 저는 카레 맛. 별로 맛없게 생각하셨나 보니요. 네, 되게 얕반데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나온 메뉴죠. 허니 멜론. 다 찍었습니다. 허니도 달달하고 멜론도 달달하면 엄청 달겠다. 일단 허니 머스터드 소스가 기본이네요. 허니 멜로가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서 고블링을 탈락. 뭐는? 엄마야? 뭐야, 살았어요. 볼케이노 소스의 이름은 마그마라고 했죠. 마그마 소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야, 진짜 맛있습니다. 마그마랑 붙을 소스는 색깔이 비슷한 달콤 소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지만 달콤이 탈락. 결승전에 먼저 올라가신 마그마님을 빼놓고 허니멜로를 다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소감? 네. 누구한테요? 마그마한테요. 허니, 그러니까 꿀을 기대하고 이걸 드시면 맛이 없을 것 같아요. 핫 왕중왕 허니 멜로랑 부틀. 근데 이것도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혹시 시작할 때부터 결정된 거 아니었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역시 허니 멜로가 탈락. 핫 왕중왕부터 결승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승자는 누구일 것인가? 그리고 달콤. 굉장히 숙연해졌어요. 경쟁되는 순간. 결승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강력한 우승후보
볼케이노 찍어서. 여러분들 예상하셨겠지만 너무 강력합니다. 이 강력합니다. 볼케이노 마그마 소스가 너무 강력해서 우승은 마그마 소스. 축하드립니다, 마그마 선수. 수상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똑같은 건 뭐라고 해요? 네, 이겨서 좋다는데요. 많이 많이 먹어달래요. 여기 아프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저는 마음의 소리에 들려요. 오, 그래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을까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자, 마그마 소스로 먹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용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먹방 교실이었어요. 빠이용. 빠이용.